선왕풀이를 한다고 할 때 청춘에 돌아가신 분들 기본적으로는 청춘에 돌아가시는 사연들이 많아요. 뭐 사고로 돌아가셨든 자살을 했든 다 이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명이 짧으신 분들이죠. 명이 짧으신 분. 대부분 청춘에 돌아가시죠. 물론 나이가 들으셔서 교통사고나 배사고 비행기 뭐 오토바이 뭐 화재 뭐 다양한 사건으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주로 청춘에 돌아가신 분들이 선왕에 매여 있다 선왕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청춘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이 많을 것이다. 청춘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제대로 어딘가를 가지 못하고 뭐 어디서 떠돌 것이다. 이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춘에 돌아가신 분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조상님들이 한이 많단 말이야. 한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왕에 뭐 매인다, 어떤 분들이 선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래도 이 선왕이라는 이불을 달고 그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조상님들은 기본적으로는 선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입구. 통상 출입구란 말이에요. 출입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교통사고나 배나 비행기나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이렇게 넘나들고 이동하고 왕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개 마루마루 선왕이라는 데에서 돌아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돌아가시든 오토바이 타고 돌아가시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든 어쨌든 이런 길거리에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별히 다시 또 군웅이라는 의미를 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약을 먹고 목을 메어 떨어져서 돌아가셔도 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경우는 같은 자살을 해도 낙상 떨어진 경우는 사고사나 같은 의미로 군웅에 가까운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약을 먹었다든지 목을 맸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약은 입으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도 입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특히 약을 먹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입이라는 의미인데 목을 매신 분들은 특별히 여기에 목을 맬 때는 주로 끈이 사용된다. 끈이. 천으로 된 끈이든 나일론 끈이든 비닐끈이든 가죽 허리띠든 노끈이든 동아줄이든 끈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끈. 이거 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통상 선악나무에 가면 이렇게 오색들 주르르 매달아놓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메어 돌아가신 분은 특별히 이분들을 풀어주는 이름을 선왕풀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나 교통사고 배나 비행기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들 푸는 것 자체를 이것을 선왕을 푼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 선왕이라는 간대에 가서 선왕이라는 장소에 가서 선왕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선왕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나이 먹고 모든 조상님들을 이렇게 나이 먹고 죽었던 어떻게 죽었든 사연이 많아 죽었든 찢겨 죽었든 이 모든 조상님을 푸는 이 자체가 선왕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선왕풀이가.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청춘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특히 여자분이 처음에 결혼을 해서 통상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첫애를 잘 낳으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말로 순풍 잘 낳아요. 근데 첫애를 못 낳으시는 경우에도
이 임신과 출산을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통상 이름 지어서 우리가 해산말명이다. 해산말명. 그 해산말명 중에는 이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 그래서 우리 배고 가는 말명이에요. 배고 가는. 배고 가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어떤 이유든 영양이 불균형하든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든 임신한 상태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경우도 임신한 상태에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살 이렇게 채 출산일이 다가오지 않은 임신한 상태에서 무슨 이유로든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첫애도 못 나보고 죽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청춘이란 말이에요. 청춘. 근데 어느 경우에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다섯째 낳고 여섯째 낳고 하다가도 이렇게 임신 중에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영양불균형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담고 갔다 해서 배고 가는 말명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출산의 과정에서 임신을 했는데 만삭이 돼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애를 낳을 때 첫 애를 잘 낳으면 순풍순풍 나요. 첫 애를 낳을 때 이 전치태반이라서 태반이 보통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태반이 안쪽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태반이 이렇게 옆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옆으로. 이 앞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태반이 앞으로 쏠려 있다는 거는 탯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탯줄이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도 거꾸로 들어앉아요. 통상 아이는 이 엄마 자궁을 통해서 출산을 하려면은 머리가 밑으로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위로 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 이런 아이들을 통상 전치태반이라고 하고 무당들 세계에서는 전치태반이라는 증상을 갖고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반드시 탯줄을 목에 감고 나온다 그래. 탯줄을 목에 감고 이 전치태반의 경우는 탯줄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탯줄이 걸려서 여기서 나오다가 탯줄이 걸려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 전치태반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직 미성숙 지금같이 20살이 넘고 30살 다 돼서 결혼하는 풍조가 아니라 과거에는 15, 16, 17만 돼도 시집을 가는 좋은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찍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채 성숙하지 않은 몸에서 골반이 다 성숙하지 않으니까 이 산도가 좁아서 아기가 도저히 못 나오고 그 뱃속에서 출산 과정에서 엄마랑 같이 죽게 돼요. 그런 경우 특히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골반도 작고 전치태반 이런 경우는 100% 엄마하고 아기가 죽어요. 그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집집마다 애를 낳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꼭 한 분, 두 분씩은 계시게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는 출산을 해서 정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난산의 과정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후조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여자분들이 출산을 해보신 분 아니면은 가정 시간에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회음부를 때에 따라서는 인위적으로 절개를 하기도 해요. 이 회음부가 잘 안 벌어지면은 절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회음부가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출혈이 났단 말이에요. 출혈이 나오는데 이 위생이 불균하고 환경이 불량하고 영양이 불균형하면은 이때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분들을 낳고 간다 그래. 낳고 가고 애를 낳고 가셨다고 해서 이 배고 가든 말명 낳고 가든 말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을 특히 이 사고나 자살도 선앙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을 풀어주는 것 자체를 선앙풀이 한다라고 이름 짓지만 이런 분들을 특히 먹는 입도 입이고 여자의 거기도 입이란 말이에요. 입이고 문이란 말이에요. 문. 입이고 문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야지 이것이 진짜 선왕풀이가 된다. 이분들을 잘못 풀어내면은 치아물이 약을 먹고 목을 메어 교통사고 죽고 배로 비행기로 이렇게 죽었어도 이분들만 풀어내는 선왕풀이를 해가지고는 반쪽짜리 선왕풀이가 된다. 그래서 진짜 선왕을 잘 풀고 진짜 선왕의 문을 제대로 열려면은 임신과 출산 이렇게 돼 있는 해산말명 할머니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 선왕풀이의 최고 비법입니다. 이때 왜 선왕풀이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분들을 푸는 것을 선왕을 푼다고 하느냐? 그것은 이 출산 과정에 있든 임신 중에 있든 애하고 아이하고 엄마하고는 탯줄이라는 줄로 매여 있단 말이에요. 탯줄이라는 줄로. 탯줄의 줄이 결국은 이 우리가 보통 나무에 오색으로 묶는 선왕의 문이란 말이에요. 선왕의 문.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은 일단 탯줄을 끊어서 실로 묶어요. 실로 묶어도 끈이고, 애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기저귀 소창도 필요하고 처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래서, 선왕을 잘 풀어야 된다. 할 때에는 선왕이라는 나무를 푸는 것이 아니고, 선왕의 고를 푸는 것이 아니고, 선왕에서 청춘해 죽고, 미쳐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약을 먹고, 목을 베어 죽은 조상만 풀어주는 것이 선왕풀이가 아니고, 진짜 선왕을 제대로 풀으려면, 이렇게 임신과 출산,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여러분도, 제갓집도, 무당도, 제갓집도, 해산말명 할머니, 임신, 출산 과정에서, 임신, 출산을 하고,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잘 풀어주는 것이 진짜 선왕풀이를 잘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선왕을 풀으라면서 선왕나무에 꼬부랑 할머니가 와서 그 꼬부랑 할머니를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미친 무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왕풀이가 이름이 선왕풀이가 천왕풀이가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산말명 할머니를 풀어줘야지 되는데 그 증상을 지 뱃속에서 죽은 태아령이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무당들이 있고 그 여자들의 그 죄의식, 여자들의 죄의식을 이용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의 조상님 치기로 내가 자궁이 아프고 생리 때만 되면은 피가 나오고 자궁이 뽀개질 것 같고 까무러치게 아프신 그 여자분들, 무당들에게 이분들이 또 제갓집도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너 태아령 것 때문에 그래. 너 태아령을 천도해야 돼. 이런 개소리로 그 무당을 벙어리로 만들고 그 무당을 지금 8년, 10년 동안 정신 박약아처럼 끌고 다니는 개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여러분한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 해산말명 할머니를 풀어내야지 해산말명 할머니를 풀어낸다고 다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태아령이나 풀어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무당노릇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선왕을 잘 풀고 여러분들이 선왕풀이를 해서 정말로 문을 열고 내가 말문 열고 글문 열고 점을 잘 보려면 이런 할머니들을 내가 내 몸으로 직접 풀어서 이 할머니들을 합의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살던 골반이 뽀개지고 틀어지고 아프고 찢어지는 것처럼 출산할 때처럼 아프고 까무러치던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 뱃속에 있던 태아영가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기 전에 15, 17, 18 생리가 시작할 때부터 배가 틀어지고 아프고 까무러치고 하는 증상이 더 심하게 있었던 양반들은 그런 여러분들의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럼 내가 임신도 안 했는데 태아령이 있냐 이 등신 새끼야. 너 원숭이 말이야 이 새끼야 원숭이 너. 태아령이 아니라 그 집의 해산말명이야 해산말명. 여러분들도 어떤 선생한테 너한테 태아령 있다라고 말을 들어보신 분은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고 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를 하고 나서 그 증상이 생긴 건지 아예 결혼도 임신도 해보기 전에 처녀 쪽부터 이렇게
생리 때만 배가 틀리고 아프고 생리가 불순하고 피가 어느 때는 철철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나왔다가 어느 때는 그냥 생리 주기가 아니고 때도 아닌데 생리가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냥 그때만 되면은 까무리치게 고생을 했다든지 이거는 무당도 일반인들도 똑같은 경우예요. 이럴 때 선왕을 푼다고 태아령과 천도를 해버리면 그것은 선왕 풀이가 한계도 안 될 뿐더러 거기다가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보고 약을 먹고 목을 메어 교통사고 죽은 양반만 산에 가서 풀어주고 선왕나무 밑에 가서 풀어주고 그런 양반을 쫓아낸다면은 이것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반드시 특히 보살님들은 새겨들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